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시의 흐름을 다 센서 수치입니다. 2022년 11월 15일 긴급속보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군은 본래 드니프로강을 따라 방어선을 꾸렸습니다. 헌데 방금 들려온 소식에 의하면 러시아군이 이 드니프로강 방어선을 포기하고 15에서 20km 지점까지 후퇴한다고 합니다. 천혜의 요새인 드니프로강을 포기하고 후퇴를 결정한 것인데요. 러시아군은 이러한 후퇴를 우크라이나군의 무자비한 포격으로부터 피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더니 러시아군은 15에서 20km 지점으로 후퇴 중이고 동안 강변에 만들어둔 요새들도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물론 우크라이나군이 점령한 드니프로강 서안 지역이 러시아군의 동안 지역보다 고지대입니다. 이렇다 보니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군의 포격에 계속해서 피해를 입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철수까지 결정하게 된 것이고요. 러시아군의 드니프로강 철수로 인하여 사실상 전쟁 이전 상태로 돌아가고 있으며 우크라이나군의 드니프로강 도하가 한층 더 수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더 자세한 소식 들려오면 영상 제작해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